돈을 벌 기회가 온다면 마치 맹수가 먹잇감에 달려들듯이 달려들어 쟁취하라. 부자가 세력을 얻으면 명성과 지위가 더욱 빛난다. 변화의 시기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없거나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인덕이 없거나 비축을 견제할 강단이 없는 사람은 부를 가질 수 없다. 우리가 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며 재산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농부가 자신의 곡물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식량을 얻지 못하고 기술자가 자기의 도구를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도구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또 상인이 무역을 보이지 않게 되면 식량 재화의 왕래가 끊어지게 되며 결국엔 재화 결핍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쓰이는 재화들의 원천이다. 이 원천이 크면 부유하고 풍족해지며 원천이 작으면 곧 빈곤하고 결핍된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유해지면 아래로는 가정이 부유해지며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된다. 이런 빈부의 법칙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쉽게 부유해질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곧 빈곤해진다. 곡식 창고가 충족되어야 사람들은 비로소 예조를 알고 의식이 충족되어야 사람들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군자가 보유하면 그 재산으로 널리 베푼다. 자공은 공자의 70제자 중 한 명이다. 그리고 그가 그중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 자공은 값이 싼 물건을 사들여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상업을 하여 재물을 쌓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학식만 놓고 궁핍하게 산 선비들과는 다르게 비단 예물을 가지고 각국 제후들의 연애를 받았다. 제후들은 그에게 군신의 예가 아니라 평등한 예로서 대하였다. 공자가 천하의 이름을 능히 떨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궁의 역할이 보움이 많이 됐다. 이야말로 부자가 세력을 얻으면 명성과 지위가 더욱 빛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백규는 주나라 사람인데 세상의 변화를 살피는 것을 즐겨하였다. 그는 음식을 탐하지 않았고 욕망의 향수를 절제하며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극히 소박한 옷만 입으면서 매년 그를 위해 일하는 노예들과 동고동락하였다. 하지만 재산을 늘릴 시기가 오면 마치 맹수와 맹금이 먹잇감에 달려드는 것처럼 재빠르고 확실했다. 그는 말했다. 경영할 때는 이윤이나 강태공이 계책을 실행하는 것처럼 한다. 변화의 시기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없거나 과감한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인덕이 없거나 비축을 견제할 강단이 없는 사람은 나의 방법을 배우려 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알려줄 생각이 없으며 알려주더라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물을 움켜쥐는 시기를 읽어내는 힘과 그 재물을 잡아채는 민첩함을 가졌으니 부유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마천 인생명언.